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 인사드립니다. 우리 송유진님 같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만들 제품은 쇼트브레드 쿠키 되겠습니다. 뭐 쇼트는 바삭바삭한이라는 뜻이고요. 브레드는 이제 도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쇼트 도우라고 나와 있는데도 있지만은 시험에서는 쇼트 브레드로 나와 있어서 쇼트 브레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쇼트 브레드 쿠키, 바삭바삭한 쿠키가 되겠습니다. 자, 쇼트한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쇼트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쇼트닝이 들어가면 바삭바삭해집니다. 그래서 버터와 쇼트닝이 같이 들어가는. 자,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림법인데 이 크림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죠. 자, 요건 이제 하면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하면서 그냥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쇼트닝, 바삭바삭하게 하는 유지, 쇼트닝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료들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19도에서 23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제와 다르게 또 오늘 또 하나 봐요. 그래서 반죽 온도 20도이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파이팅! 자, 여러분. 송유진님의 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면은, 중탕에서 하면은 편하긴 한데,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온도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하게 돼버려서 이제 만들기는 편하려는 부분이나 반죽이 묽어지는 거죠. 유연하다는 얘기는 묽어지기 때문에, 덧가루를 많이 쓰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계로 해도 되긴 하는데, 기계가 너무 커요. 여기에 하기에는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생각은. 그래서 큰 기계 믹싱볼에다 하기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섯국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밤식빵 토핑도 만들어봤죠. 밀가빵 토핑도 만들어봤죠. 토핑빵 토핑도 만들어봤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게 그러면 이게 한 손이 절로 레알한 거예요. 레알한 거예요. 진짜 레알하죠. 한 손 확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수업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유진이 시험장에서 다 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험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전에서는 좀 양이 많으니까 다 기계를 해요. 좀 이게 좀 양이 적어서 그러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엿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엿만 먼저 넣어볼게요. 덩어리질까봐 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월급 받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안 받고 그냥 수락을 내시면서 하시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서 자, 다음 소금을 좀 먼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집어넣는 이유는 간혹 훈련생의 그 믹싱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덩어리가 또 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재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힘이 좋으면 뭐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도 덩어리 안 생기죠? 근데 뭐 굳이 힘 세다고 해서 이렇게 시험에서 뭐 세게 돌린다고 해서 시험에서 뭐 가산점이 붙고 이런 거 없어요. 요즘 뭐 그 기계라든지 하는 게 다 있는 거니까 뭐 힘세다고 가산점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힘드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들다. 자, 나 이제 다 넣겠습니다.
아 힘들다. 오늘 출연해줘서 유진이 감사해요. 여러분 송유진님입니다. 송유진님. 옛날에 그 직업의 세계라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분 되게 뜰 것 같아가지고 밑에다 댓글 넣어가지고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출연했어요. 네, 지금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유튜버를 해가지고 그 벤츠를 사서 아버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직업의 모든 것인데 저 거기에서 출연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훈련생이랑 같이 출연했는데 그 댓글이 그 옆에는 훈련생 이쁘다고. 아, 이 학생 이분들이 그냥. 아이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달리야. 로스. 로스. 심각한 로스. 이거 다 잡힌 거 아니야. 자, 또 넣으세요. 달걀 들어가니까 좀 하기가 편하죠? 네. 네 달걀 들어가면 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다 들어가고, 다 끊었어요. 많이 하지 마세요. 크리마 많이 하면 안 돼. 시험 보실 때 크리마 많이 하시면, 예. 네. 질어져요. 너무 질어져요. 지금 한번 반죽 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려죠. 보세요. 19.2. 그렇죠? 그 중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탕하지 말고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솔치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송유진님이 정확하게 책을 읽고 오셨어요. 쇼트님 먼저 하고. 근데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도가 비슷해야지. 경도의 차이가 있으면 단단한 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는데. 자, 내 마무리 해드릴게요, 제가. 자, 보면. 자, 이렇게. 그리고 설탕 입자가 있거든요, 이 안에. 이 설탕 입자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을 사면 책마다 이 저자가 얼마만큼 크리마 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분들이 이제 포크로 무늬를 그렸잖아요. 무늬를 그린 다음에 그 무늬에 크랙이 가 있으면 설탕 입자가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무늬가 그때 딱 예, 선명하게 그리고 퍼짐이 없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많이 이거 적고 시대기를 많이 하신 거죠. 이걸 많이 적었거나 아니면 시대기를 많이 하셨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바삭한 건 이게 클랙이 가 있는 게 바삭해요.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시험을 보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 안에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걸 좋아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섞어주세요.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게 섞을 때 이 스탠볼이 돌아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행주를 띄었습니다. 어이구, 막 날라다니네. 자, 이렇게 이 정도 딱,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덧가락. 자, 채쳤습니다, 미리. 채치는 것까지 이제 영상에 안 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섞으세요. 자, 자르듯이. 우리 유진님이 이게 자르는 걸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갈아엎는 걸 많이 해요. 갈아엎으면서 실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시키죠? 네. 이해하셨죠? 뭐,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전 어때? 갈아엎으면서 어때? 사선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전 제 생각은, 좀 더 섞어주세요. 네, 좀 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반죽 온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확히 네, 20.9도. 정확하게 20.9도 나왔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부슬부슬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슬부슬한 상태에서 비닐을 감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비닐을 감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됐죠? 얇게 하려고. 얇게 이렇게 하면 얇아지잖아요. 그죠? 얇아지면 어떻게 돼? 네. 그쵸? 뭉치죠? 얇으면 어떻게 돼? 냉이? 빨리 먹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치대놓고 이렇게 누르면 너무 많이 치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 섞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예. 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덜 치댄 상태에서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냉이 빨리 먹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좀 이따 성형하는 장면 같이 우리 훈련생들과 유진 훈련생과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 유지가 끝난 반죽을 이제 치댄 후에 밀어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그러면 먼저 냉장 유지가 끝난 반죽을 바로 꺼내면 조금 부드러우니까 이 안에서 조금 비닐 안에서 좀 누르겠습니다. 비닐 안에서 좀 누르고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냉장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마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크리마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반죽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선생님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시험은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심지어는 4인 1조이다 보니 그날의 메인만 반죽을 치대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죽의 물성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야 뭐 많이 해봤으니까 좀 길어도 뭐 다룰 수가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강력 밀가루인데 이렇게 강력은 뿌리면 이렇게 미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미세하게. 네. 근데 이제 같은 밀가루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죠. 그러긴 하나, 숙련이 안 되면은 그렇게 밀가루가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이 밀가루, 강력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되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다 이게 검은 비닐 옆에 붙여서 이렇게 버리시는 게 좋아요? 검은 비닐이 있다고 생각하고 쏙? 아, 검은 비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모르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치대주는 거예요. 한번 치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대보시죠.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긁어주면서. 자, 이렇게 긁어주면서. 자, 여기까지만. 지금 이게, 아, 우리는 이제 냉을 좀 많이 식혀서, 많이 식혀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냉이 짧으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쫙 달라붙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냉이. 지금 이게 날씨가 지금 딱 좋지. 빵 만들기에는 추워도 과자 만들기에는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데, 여름에 그냥 에어컨 틀어도 덥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치댑니다. 이렇게 치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오른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물성, 그 상황에 따른 물성적 차이까지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또 복잡해지는 거니까. 쉽게 쉽게 또 가는 게 좋죠. 자,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얼추 하면 이제 잘라요. 받으시고, 받고, 나 받고. 자, 그 다음에 살짝 더 치대요. 자, 보세요. 치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잡이, 제가 왼손잡이랑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치대면서, 보세요. 자, 치대면서 좀 매끄럽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매끄러운 정도에 따라서, 예, 퍼지는 게 또 다르기도 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설탕 입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 치대는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죠. 자, 이렇게 되면 다르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보이고 따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먼저 밑에 살짝 밀가루 뿌리고 살짝 뿌려요. 그 다음에 살짝 다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원형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는 치댔지만 이번엔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놨죠? 그 위에 또 살짝 뿌려요. 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붙지 말라, 바닥에. 그 원형으로 이렇게 미는 이유는 짜투리가 가장 적으라고.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는 밀면 안 돼요. 이제 두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두께는 0.7에서 0.8. 우리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한 손을 딱 잡고 굴리면서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두께가 이러면서 두께를 싹 맞추는데 두께가 제시된 두께가 몇 센치? 0.7에서 0.8. 그렇죠. 0.7에서 0.8. 그래서 나 이렇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찍으면 자, 우리 훈련생분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판에다 올려놓고 자, 확인해 주시죠. 자, 이쪽. 자, 이쪽. 네. 0.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8cm입니까?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망신이 아닙니다. 우리 레알입니다, 레알. 망신 안 당했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자, 주십시오. 자, 이 정도 두께입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짜투리가 적게 나오면서 짜투리 나오면 다시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짜투리 나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차피 네 판이에요, 네 판. 네 판. 오마이갓. 처음부터 살짝 생각은 6개. 네, 여섯 개 나야 되는데, 여섯 개, 다섯 개. 됐어요. 오늘. 조금 너무. 이렇게. 이게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딱 띄어서 딱 들어 올렸을 때 이게 안 올라올 수도 있어. 덧가루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여기 밀가루도 별로 없잖아. 이게 딱 맞히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송유준 훈련생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면은 모양 때문에 네, 모양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탁 빠지는 이렇게 이렇게 빠져야만 가장 아름다운 또 안 맞아. 아. 그럼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반죽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대요.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밀가루 뿌려요. 내가 보여드리느라고 플라스틱 팬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돌리면서 그 다음 위에 위도 살짝 밀가루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를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두께를 잘 맞춰야 돼요. 0.7에서 0.8. 0.7에서 여기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껍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저 다르면 됐어요. 아, 좋아요. 확 떨어지죠? 이게 개수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땅. 개수가 몇 개? 네 판에 끝나야 돼요. 네 판에. 48개? 그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찍었죠? 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자, 송유진님, 보여주십시오. 자, 찍어주세요. 우리 송유진님 하는 장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훈련생분이 하시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그 덧가루가 잘 뿌려지는가, 그 잘 뿌려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예, 성형기로 찍어서 들어 올렸을 때 반죽이 잘 따라 올라온 다음에 철판에 놓을 때 똑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덧가루가 적절하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위에 평면을, 윗면을 밀 때, 윗면을 평평하게 밀 때 요철. 네.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게 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이제 시범을 보였고, 이번에는 태어나서 처음. 처음이죠? 네. 처음 해보는 우리 송유주님의 못하면 옆반 송유진님 되는 거고, 잘하면 우리 송유진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못하면 안경 빼고. 안경 빼고. 밀면 되나요? 네, 밀면 됩니다. 턱가루 잘 뿌리셔가지고 밀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또 밀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우리 송유진님도 지금까지 우리 송유진님이죠. 우리 송유진님도 제가 옆에서 할 때 살짝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붙었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떡하지 하고 다시 이게 접어서 밀잖아요. 그럼 쿠키는 딱딱해져.
그래놓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 선생님, 이게 무슨 쇼트브레드 쿠키인가요? 뭐 이런 학생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많이 칠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그러면 그 이 상태에서? 두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보십시오. 두께 맞출 때는 한 손으로. 이미 얇은 거. 예, 이미 얇으면 다시 접어야 돼. 다시 접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 쇼트와는 이제 거리감은 하드 쿠키. 하드 쿠키. 쇼트 쿠키가 아니라 하드 쿠키가 되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아, 괜찮습니다. 아유, 송희준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어리버리한 모습 처음 보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진짜. 이런 분이 아니신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졌더라고. 편하게 해도 돼요. 이름 가려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경 벗고 오면 돼요. 제 목소리 계속 지우는 건 아니죠? 송유진님, 송유진님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0.8cm 되면요. 0.8cm가 되면 내 판이 안 나와요. 내 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0.7cm. 맞죠? 아니. 그거 중요한 거야. 내 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맞죠? 그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는 내 판이 넘어가면 두께가 0.10이 안 맞은 거야. 그게 그 얘기인 거야. 그런 거 나도 못 보죠. 몇이에요? 0.9. 다행이다. 0.9? 0.9면 안 맞았네. 0.78인데. 눌러. 좀 더 눌러야죠. 더 밀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밀어야 돼요. 아. 밀어야 돼요. 밀어서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당황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지키셔야 돼. 잘 밀어야겠다, 나중에. 이게 또 한쪽은 또. 다시 찍어야죠. 그러니까 요구를 방법은 지금 뭘 못 하시냐면 이 덧가루를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또 연습할 거예요. 아셨죠? 네. 시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연습 한번 해요. 이렇게. 자,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찍어봐요.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손 빌려주세요. 나도. 네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플랑켄스타인이 되는 거잖아요. 플랑켄스타인. 얼굴은 이쁘신데 손만 게 도둑놈 손이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만 잠깐. 뛰었다 붙였다 할 수 없어요. 쌤 힘줘서 콕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똑같은 반죽이잖아요. 송유주님이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손에 열에 의해서 반죽이 녹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는 장면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송유주님이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얼마나 힘차게 치셨는지, 그로 인해서 반죽이,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죠? 분명히 똑같은 반죽을 다루는데도 지금 손에 열에 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손에 열이 많아서가 아니라 막 긴장을 하니까 열이 올라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할 때 원래 열 많아서 더 열이 오르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반죽에서 손을 된다. 많이 떼야겠다. 빨리빨리 해야겠네.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다 찌그러뜨려.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너무 촉감이 좋아서. 촉감이 좋아서. 저걸로. 이해하셨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쪽 분 잘하시네. 잘하셔.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또 이제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타르트와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또 잘해야지 미는 걸. 그래서 쇼트브레드를 잘해야지 타르트를 잘하게 되고 호두파이를 잘하게 되고 사과파이를 잘하게 되고 또 뭐 시험 품목은 아니지만 뭐 미는 게 많잖아. 그런 유들을 또 잘하게 돼요. 그래서 쇼트브레드 쿠키는 단순히 그냥 쇼트브레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 거 써, 새 거.
세 번 좀 하세요. 세 번 좀 하세요. 세 번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좀 이제 잘. 저 어떠지? 충분히 체험이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더 체험하세요. 더 체험 안 됐어, 체험 안 됐어. 부족해, 부족해. 체험 아직 안 끝났어요?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 아, 자 그렇게 하고. 이거 아까 쓰신 거죠?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 이거? 쓴 거죠?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스톱. 네, 나 하는 거 봐요. 이거 지금 한꺼번에 밀어버리는 거야, 잠깐. 아직도, 자,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우선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밀크를 뿌리죠? 아, 진짜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무 좋다. 어, 리얼하게. 혼자 사사사 밀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자, 이렇게 돌리면서. 미안해요, 테니스 소리에서. 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멈춰. 멈춰, 잘 봐. 그려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두께를 맞춰. 맞춰봐. 응, 이렇게 두께를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두번 가볍게 밀고 돌리신 거 맞아요. 위에도 뿌리셨다. 너무 많이 미신 거 아니 아니. 한번 밀고 돌리고 한번 밀고 돌리고. 긴장돼서 잘 안 돼. 이제 돌려.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잡아줘, 도현님. 응. 내려놔주세요. 어, 벌써? 와, 벌써. 어, 언니 저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쿠키 다. 여기서 이제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찍을 수 있다. 그렇지, 하나부터. 그렇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됐고.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겠다. 아, 모자랄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게 아니라, 이게 0.8이자 다 재봤잖아요. 0.8이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두께를 맞추는 거지. 그럼 두께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판이 나올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네 판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야. 이 미는 능력은 상당히 우리 많아요. 그죠? 많아요. 제가 해서는 많아요. 미는 거 잘 못해. 자, 작업 정리하세요. 네, 요거 마무리 이제 할게요. 이거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계란물 칠하는 거. 계란물 칠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계란물 칠하는 거 여러분도 보셔야 되고요. 예, 하나가 떴는 거죠. 아,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자. 두께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한번
아니 여러분 또 연습을 또 시켜드릴게요. 아셨죠? 네. 쇼트레드. 아, 요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 아, 쇼트. 네. 시험도 보죠. 아, 그렇죠. 우리 시험 보니까 또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연습도 하죠. 또 시험도 보면서 우리끼리 또 NCS 시험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다 밀어야 된다. 두꺼운 거 한번 재주세요. 재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나? 좀 두껍다 싶은 거. 두껍다 싶은 거. 1. 1이에요? 오, 여기 여기. 오, 야, 세상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재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되죠, 그러면? 네. 넣어봐요,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질 않지. 말이 쉬운 거지, 뭐. 요거는? 0.8이죠? 나머지? 네. 딱 보면 비슷하죠? 두꺼운 게 간혹. 찍었는데 모양이 비틀어진 것 같으면 각 섞어서 다시. 그렇지. 근데, 근데 이제 그것까지 눈에 안 들어와. 시험장에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저라. 그것까지 막 눈에 들어올진 않아요. 요 정도. 0. 지금 이게 얼마예요? 0.8로 맞췄죠? 자, 아, 이렇게 하고. 누워요. 마지막까지 되죠? 자, 마지막까지. 자, 끝. 하나 더. 자, 이렇게. 근데 마지막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하다가. 미안해, 대충은 아니고. 하다가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철판을 시험장에서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 시험장에서 좀 작으니까,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은 이제 트리오로 좀 닦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볼 하나만 주십시오. 자, 이제 계란물칠하는 거. 오늘, 하이라이트는 또 계란물칠하는 게 되겠죠. 계란물칠하기. 그리고 세 판하고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심하겠죠? 0.8 정도 했으니까. 자, 하시고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우리 훈련생분이 우리 얼마큼 따라 하는지 잠깐 그 장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칠하는지 잘 보세요. 아,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에서 덧가루가 이게 너무 많아. 덧가루가 너무 많으면요. 이 계란물질을 먼저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안 돼요. 이 붓을 담가 놓지 마시고, 이 붓을 한번 털어. 털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 알았죠? 이게 진짜 여름에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막 녹아. 예. 여름에 또 영상 한번 또 다시 찍어서 올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영상이랑 여름이랑 틀려요. 에어컨 틀어도 더워. 안 돼. 자, 이렇게 한번 가볍게 가는 거죠. 가볍게 바르고 있죠, 지금? 가볍게 바르셔야 돼요. 가볍게. 스탠볼 하나만 더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나눠야 되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가볍게 바르죠? 이게 이제, 아이고, 이게 움직이는 거야. 가볍게 한번 바를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가볍게 한번 바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늬 그리는 게 아니야. 한번 더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바르세요. 이렇게 됐죠? 떨어져. 아이고.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여기서. 가볍게 발라요. 자, 여러분들, 송유진님이랑 저랑
자, 콜라보하고 있는데요. 자, 좀 송유진님 보시면서 많이 참고해 주세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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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발라야 돼요. 가볍게. 달걀은 네 개면 되겠다.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까지 해봅시다. 여유 있게. 여섯 개 하지 말고 다섯 개 해주세요. 자, 다음. 시험 때는 계란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험 때는 계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 지급 목록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급되는 달걀의 개수는 달걀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달걀의 개수가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 중에 재료 계량용으로 4개를 쓰고요. 2개가 착색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계는 없는데 지급 재료 지급 목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험에 보면. 그래서 1인당 이게 국비율,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 정확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데, 그래서 네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 거기에서 착색용으로 몇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으로? 네. 그 다음에 반죽용으로 네 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총 여섯 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늦었잖아요. 자, 너무 빨랐잖아요. 바로 하게 제가 한 걸 하세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크 하나 준비하시고 행주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행주. 이렇게 들어요. 자, 먼저 이제부터 이제 포인트에 무늬 체크. 자, 보십시오. 자, 색이 어때요? 진해지죠? 진해요, 예. 이게 이렇게 아유, 이거 너무 많다. 예. 자, 이렇게 노래와 춤이 동시에 안 되네. 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색이 진해져야지 이뻐요. 만약에 두 개 가지고 다 칠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한 번 칠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많이 주면은 이렇게 두 번 칠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런 색이 좀 이따 보시면 착색 관심있게 한번 봐주세요. 이쁘게 잘 나와요. 한번 칠하면 모양이 안 나오지 않나요? 색이, 착색이 균일하지가 않고 너무 여력색이. 예, 착색이. 균일하다는 얘기는, 균일한 건 이제 채도가 균일해야지. 채도가 균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계란 노른자를 발랐을 때 계란 노른자가 균일하게 펴 발라지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착색이 균일하다는 얘기는. 아셨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죠? 해봐요. 자, 해보고. 잘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 완전히 걷어내. 맞죠? 이렇게 걷어내고, 완전히 걷어내는 게 포인트야. 완전히 걷어내고, 자, 이렇게. 알았죠? 네, 완전히 계란물을 어떻게? 걷어낸다. 요것도 중요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지저분하게. 흥주를 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계란 노른자를 어떻게? 걷어내죠? 아이고. 걷어내요. 완전히. 이 플라스틱 포크가 제일 좋아요. 이 무늬 그리기에는 이 플라스틱 포크가 딱 그래. 너무 이게, 이 새로 된 거는 너무 깊게 이렇게 파더라고. 이게 딱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알 노른자 막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걷어낸 거예요. 왜 있냐면 이게 이런 게 지금 노른자 막이야. 이렇게 걷어내야 돼. 노른자 막이 제거하면은 양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 두 개 가지고 노른자 막까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내가 그냥 해버렸어. 그냥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노른자 막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바로 걷어내는 거 이렇게. 이해했죠?
완전히 걷어내고, 걷어내는 거야. 걷어내고, 걷어내고, 걷어내고. 다음. 미안해요. 잠시만. 하시고. 우리 달걀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조별로 알았죠? 다섯 개. 다섯 개 노른자 빼겠습니다. 왜냐면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조금. 두 번 바르니까 채도가 딱 동일하죠? 네, 동일한 채도를 갖게 딱 되는 거예요. 한 번 발라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걷어내고, 아! 아,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양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이고, 선생님, 뭐냐. 알았어요. 다시, 다른 문양 해볼게요. 연습을 할게요. 원하시니. 아, 근데 전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쉽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 아니 물결 그 다음에 일자 십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착색은 끝났고요. 조금 이따 착색 끝났고 좀 이따 구운 완제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셔서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진이 설정 온도는 몇 도? 130, 위온도는 190. 네, 보겠습니다. 13분 정도 구웠습니다. 자, 13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3분. 오, 색깔 좋다. 이쁘죠? 네. 네, 13분. 자, 보십시오, 유진이. 맞아. 조금 여리죠? 이거 조금 더 보세요. 이 정도. 색깔 너무 좋은데요? 이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유진님과 같이 네, 쇼트브레드 쿠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진님 수고하셨습니다.